열매를 보시면 이 열매와 주변에 달려있는 열매와 다를 것입니다. 이 차이가 새로 올라온 가지에 올라온 열매는 이렇게 그 다발로 달립니다. 송이로. 그런데 그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묵은 가지들은 열매가 이렇게 잘 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작게 되면 저희가 수확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소출이 굉장히 작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보시는 이 열매 같이 이러한 가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. 이러한 가지.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장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심고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겠습니다.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지금 그루터기가 보일 겁니다. 아랫부분에 보이는 이 그루터기가 2011년도에 심어놨던 가지입니다.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이 그루터기가 2011년도에 심어놨던 그루터기입니다. 여기서 새롭게 잘라서 새롭게 키운 것입니다. 근데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수확을 거의 마친 상태의 나무의 모습입니다.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, 이것이 수확량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합니다. 또한 관리에 수월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, 그런 방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정도 수고가 된다면 과감하게 강전정을 해서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런 통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, 제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사례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땅에서 적어도 30cm 정도의 높이를 두고 과감하게 잘라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분은 뭐 60cm를 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농장주의 선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. 제가 보는 생각은 왜 이게 30cm냐 하면 30cm와 60cm 이런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특히 한 그 그루당 이 본 가지의 개수를 뭐 10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한 6개 정도, 7개, 많아도 한 7개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. 저 자신도 지금 이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다시 한번 그 천정을 해놓고 나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까 합니다.